give me your attention, baby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광입니다. 여러분들, 오늘 촬영할 영상은요, 그동안 제가 미럼한테 여러 가지를 먹이는 실험을 했었는데 댓글 반응들을 보니까 뭐 시시하다, 재미없다, 또는 생닭 한 마리를 넣어보자,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슈퍼미럼 3000마리한테 생닭 한 마리를 넣어볼 거예요. 생닭 한 마리를 넣어서 얼마만에 분해할지 한번 지켜보는 실험을 할 텐데요. 자, 그래서 제가 미럼을 추가로 1000마리를 주문했는데, 와, 여기 미럼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. 어디인지 업체는 밝힐 수 없지만, 자, 이게 제가 1000마리라고 샀던 미럼이거든요. 자, 보시면은, 자, 이걸 얼마 주고 샀냐면은, 요거를 19,000원 주고 샀어요. 이거 19,000원 주고 샀고, 일단 가격만 비교해보자면은 19,000원에 밀기우리 서비스로 한 300g 정도 왔고요. 자, 그 다음에 요거는 26,000원입니다 26,000원. 원래 1000마리에 24,000원인데 핫팩 보온 포장으로 2,000원이 추가됐어요. 그래서 26,000원이고요. 요거는 19,000원. 이 둘의 가격 차이는 7,000원 정도가 되겠네요. 7,000원 차이가 난다고 해도 굉장히 그 미럼이 마리수 차이가 엄청난 걸 알 수가 있어요. 미럼은 굉장히 많네요.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핫팩이 2,000원이 추가가 되는데 핫팩이 달랑 하나 들어서 왔더라고요. 이거 하나 추가하는데 2,000원이 들었다는 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. 뭐 어쨌든 굉장히 가격적으로 면으로 봤을 때는 좀 비싸더라도 이쪽을 택할 것 같긴 해요. 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납니다. 한 마리를 주문했는데 거의 얘 두 배예요. 얘 두 배니까 거의 2,000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. 총 3,000마리 이쪽과 이쪽을 합쳐서 총 3,000마리의 미럼한테 생닭을 먹여보는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얼마만에 분해할지. 일단 이쪽에 있는 미럼들을 이쪽으로 섞을게요. 일단 미럼들이 얼마 전에 그 사과를 먹였더니 얘네들이 원래 배고프면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 배가 부르니까 이 새끼들, 얘네들이 탈피 준비를 하나 다 지금 땅속에 들어가 있었어요. 합치도록 하겠습니다. 할게요. 와, 어마어마하네요. 미럼들이 바글바글합니다. 와우, 와우, 미럼 보세요 여러분들. 자, 그럼 생닭 한 마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고독네. 과연 얼마만에 분해를 할까요? 자, 넣습니다. 아우, 냄새. 자, 여러분들, 지금 슈퍼미럼 3000마리에 생닭 한 마리를 넣은 지 3시간이 지났어요. 3시간이 지났는데 외관상 크게 별다른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의외로 지금 얘네들이 생닭을 잘 못 뜯어먹는 것 같아요. 지금 여 가생이로 다른 미럼들은 뭐 관심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, 일단 바닥 쪽이 궁금한데 바닥을 얼마나 뜯어먹었을지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바닥도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. 딱히 뭐 먹은 흔적이라든지 설마 이 안에 들어가 있나?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지금 슈퍼미럼 1000마리에 생닭을 넣은 지 15시간 정도 지났습니다. 15시간 정도 지났는데 한번 상태를 보시죠. 미럼들이 배불러서 그런지 아니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미끼여서 그런지 몰라도 미럼들이 붙어있긴 한데 많이 뜯어먹진 못했어요. 제가 예상할 때는 이제 막 이렇게 바글바글 붙어가지고 금방 뜯어먹을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. 그리고 보시면은 이 닭의 피부가 질겨서 그런지
이 겉에 피부는 하나도 못 뜯었습니다. 자, 그럼 살짝 뒤집어 가지고 이 닭의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쪽은 아래쪽은 이렇게 바글바글하긴 한데 얼마나 뜯어 먹었는지는 아직 뭐 확실하게 보이진 않네요. 제가 원래 영상을 계속 이렇게 찍어가지고 빨리 감기로 보여드리려고 계속 찍고 있었는데 이렇게 먹는 속도가 느려서 한도 끝도 없이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촬영을 중단했습니다. 먹는 속도로 봐서는 이거 한 일주일 걸려도 다 못 먹을 것 같아요. 일단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광입니다. 여러분들 지금 슈퍼미럼 1000마리에 생닭을 넣은 지 무려 24시간이 지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슬쩍 봤는데 미럼이 못 먹는 것도 있네요. 지금 제가 최초의 닭을 넣었을 때 그 상태하고 별로 변화가 없어요. 자, 그럼 한번 같이 보시죠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껍질 부분은 아예 뜯지도 못했어요. 지금 딱딱해졌는데 미럼이 딱딱한 부분은 뜯어먹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아랫부분 다시 살짝 들어볼게요. 아랫부분은 나름대로 지금 살 속에 파고들어서 뭐 꾸준히 뭐 먹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먹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아요. 왠지 느낌상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. 아 냄새. 자, 여러분들 생닭을 넣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닭이 좀 겉에 표면이 좀 말라서 딱딱해졌을 뿐 미럼들이 많이 뜯어먹지 못했네요. 지금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계속 놓고 있다 보니까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깥에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얘네들이 금방 다 먹을 것 같지도 않고. 자, 여러분들 실험 결과 미럼은 생닭을 먹긴 먹지만 단기간 내에 빨리 먹진 못하네요. 그리고 조금만 딱딱한 부위가 있으면은 잘 씹질 못해요. 잘 물어뜯질 못해서 먹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끝! 자, 보시면은 뭔가 지금 여기에 슈퍼미럼들이 좀 연한 파고들어와서 연한 살들은 먹은 것 같긴 한데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방치를 할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, 와, 얘들 먹긴 먹었네요. 와, 보이세요? 포커스 보이세요? 와, 얘네들 먹긴 먹었네요. 이 닭다리에 구멍 뚫어놓은 거 보세요. 아, 먹긴 먹었네. 좀 느릴 뿐이지 먹고는 있었네. 와, 여기도 닭다리에 지금 다 구멍 뚫려 있어요. 안에 들어가서 막 파먹고 있구나. 오, 많이 먹었네 여러분들. 야, 역시 사람이나 곤충이나 닭다리를 좋아하네. 아, 구멍 뚫어놓은 거 봐. 나 이렇게 먹었을 줄 몰랐네. 아, 냄새 나는데. 많이 먹었네 그래도. 자, 여러분들 밖으로 좀 버리기 전에 좀 더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많이 뜯어먹은 것 같은데 일단 버리긴 버려야 돼요. 냄새 너무 많이 나서 더 제가 관찰을 하고 싶은데 냄새만 안 나면 관찰하겠는데 냄새 너무 많이 나서. 야, 이 닭다리 뜯어먹은 거는 대단하네. 먹긴 먹었구나. 이 구멍 뚫어놓은 거 봐. 연한 살들은 다 지금 파우더라서 먹었어. 뱃속에 지금 몇 마리가 들어가지는. 아우, 냄새, 씨. 암모니아 냄새. 일단, 밖으로, 가지고 나가겠습니다.
너무 심해서 안 되겠어. 아니도 지금 파우더라서 먹고 있나? 파우더라서 먹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. 아, 전화이다. 아, 여러분들 냄새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겠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안 될 것 같아요.